요차량 산타페 DM입니다. 산타페 DM이고, 아, 사장님하고 만난 지는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. 그죠? 네. 처음에 오셨을 때 라파 플러스 원 승용차용 7개, 그리고 플러스 접지 하나만 하셨다가, 추후에 저희 또 매장 이전하고, 작년 6월경에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, 배기 중통에 2개 들어갔었는데, 오늘 다시 조금 뭐, 좀 오르시키 구간에 좀 약간 좀 굼뜸이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겸 방문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승용차용 7개,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,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, 그리고 중통에 하나, 랜드머플러 마우라에 2개, 그리고 그렇게 장착하시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고스트에요. 라파 고스트에요. 16호 차량일 겁니다. 아마 요거 장착을 했고요. 지금 요 차는 그래서 세팅값이 이제는 거의 그래도 요것도 한 80에서 85% 세팅값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해서 했고요. 조금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것만 한번 느끼면서 타보세요. 그 고스트에어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 좀 좋아지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 좀 하면서 타보세요. 재밌어집니다. 차 그 고스트에어가 저속 구간의 항속 주행, 고속에서도 항속 주행이 더 좋아지고요. 이 가속력이 빨리 붙어요. 엑셀을 덜 밟아도 가속이 금방 쭉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거 한번 듣고만 계셨다가 한번 느껴보세요. 한번 고속주행 한번 타보신 것도 느끼실 거니까. 뭐 여기서 유턴해서 가죠, 뭐 사장님. 네. 네. 어. 아주 뭐 저 네. 한 6개월 동안 했지만은 6개월 정도 되니까 네네. 차가 너무 부드러운 걸 네네. 엄소 느끼겠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엄소 느낀다는 것은 네네. 뭐 그만큼 예. 장비가 좀 이 차에 잘 네. 맞아서 녹아들기까지가 네. 아마 영원히 쓰지 않을까. 네, 네. 네. 뭐 오래오래 그냥 10년 이상 네. 다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. 네, 예. 그럴 것 같아요. 예예. 예, 예.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. 네네. 네. 또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. 네네. 네. 뭐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서 이번에 네. 엔진 오일 갈기 전에 네네네. 네, 네. 한번 저 점검도 받아볼 겸. 네, 네, 점검도 받고 나서 네네. 엔진 첨가제를 좀 라파 멀티 오일. 네, 네, 네 맞습니다. 그걸, 오늘 그 세 통이나 구입하셨어요. 네, 또 네. 하면서 네. 그 저 고스트 에어 고스트는 네네. 조금 좀 대중화 시키면은 달라고 네. 했었는데 네네. 오늘 와서 또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보니까 네네. 한번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그동안 네네. 제가 쌓였던 게 있기 때문에 네네. 믿고 달고 갑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스트에어 예 맞습니다. 사장님 말씀 맞다나 고스트에어도 좀 많이 달고 이제 대중화 보편화됐다 싶으실 때 하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멀티오일만 300ml 짜리 네. 3병 구입해서 가시려고 했는데 오신 김에 차 검토해 보니 지금 우리 길대표가 타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그 마이너스 접지 부분이 조금 그게 영향을 있었던 것 같다고 네. 해서 그것까지 점검해서 네. 더 부드럽죠? 네. 아마 사장님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채워질 겁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타보시고요.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왔다 갔다 들 일이 있으면 커피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까지 다 준비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오십시오. 이게 남자들이 있는 데라서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쉬는 공간도 좀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. 하여튼 뭐 한 번 인연이 돼서 믿고 계속 와주시고 이렇게 아유, 1년 네. 넘게 뵙고 하니까 저희는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. 아유 나올 때마다 종이 울리면은 계속 네. 보면서 네네. 이번에는 어떤 뭐 문제가 있어도 또 나오고 또 어떤 제품이 나와서 또 나오고 어떤 좋은 네. 점이 나와서 나오고 했는지 네네.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오늘 고객님 같은 분만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 하는 일에 보람을 이럴 때 많이 느낍니다. 네, 차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떨림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. 네네. 그 떨림을 잡기 위해서 접지도 달고 했었는데 네네. 그게 안 돼서 네. 여기까지 와서 딱 해보니 네. 이게 문제가 달라지더라. 네네.
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. 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계속 올 거고요. 예예. 예. 언제든지 오십시오. 저희 환영입니다. 네. 여기서 유턴입니다. 유턴. 네. 이제 저 약간 땡기는 것은 없어졌네요. 그죠? 그게 아마 우리 기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좀 간섭이 있었을 거예요. 저희 제품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, 그러니까 타보고 오더니, 아,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. 두 번째, 네. 6월, 작년 6월 달에 이제 다시 고속 주행해서 이제 저속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네.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조정을 해가지고 탔는데 약간 60에서 50 사이에 조금씩 네. 땡기더라고요. 네네. 좀 막.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렇죠. 한번 네. 그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네. 받습니다. 다른,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말하신 분은 없는데 네네네. 다른 데서 그때 우성근 대표님이 그저 어느 차 승용차 관련해 가지고 100km에서도 약간 땡긴다는 말이 있었어요. 네네네. 네.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땡기나 하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저는 60에서 50 내려가면서 좀 땡기더라고요. 네. 그게 이제 쭉 갔는데 지금은 차가 워낙 부드러워요. 아 그래요. 네. 네. 이렇게 서 있어도 부드럽잖아요. 그럼요. 별로 안 나잖아요. 승용차 같은 그렇죠. 역할이 그렇죠. 나기 때문에. 네 맞습니다. 네.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해서 기분은 좋아요. 저도 네네. 타고 다녀도 뭐 투자에 대해서 제 몸이 편안하게 신경을 안 쓴다는 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기분이니까 뭐. 약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.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안 받고 네. 운전하는 게 더 건강해지는 네. 겁니다. 조금 맞습니다. 뭐 떨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신경이 그렇죠. 스트레스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그걸 저는 이걸로서 예, 예. 하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더 이상 뭐 예. 이야기해봐야 네네. 예, 믿고 오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네네. 병이 좀 나 안 생기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래 안 하신 분들은 네. 차를 적게 타시는 거. 네네네. 고급차를 타시는 거.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아, 이것도 고급차인데. 그럼요. 뭐 10년 이상 더 무조건 탑니다. 그냥 타시면 됩니다. 뭐 더 이상은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이제, 네. 이제 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좋은 제품으로 네, 제품을 네. 개발하면 이제, 네네. 이제 또 한 번 또 얼굴 뵙고. 알겠습니다. 없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하여튼 뭐. 한 번, 네네. 이제 두 번은 오겠죠. 뭐. 네네. 하여튼 고맙습니다, 네, 사장님. 네. 잘 타시고, 전 네. 언제든지 주세요. 고맙고, 번창하게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